올해 치러진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오늘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1,2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유류비 등을 지급한 혐의로 신성범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한 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신성범 의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사용한 혐의로 서일준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 의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.